그 심부름 대신에 주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오. 네. 예. 그 북한에서 까까오라 그러죠. 예, 예. 까까오 하나씩 주는데. 예. 야, 그걸 딱 먹었는데. 응. 오, 이게 북한에서 먹던 얼음 과자 이거. 이게 아니야. 이거 못 먹겠어요.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맛 있잖아요. 와, 완전 환상적. 아. 중국을 내 집 들라듯이 계속 다니다가 나 이제 까까오 먹으러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이제 중국을 아예 가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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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까까오 먹으려고 또 아이스크림 막 길을 걸어갔죠. 그때 당시 모르니까 막 걸어갔는데 중국을 그냥 걸어갔어요. 예. 숨지도 도로, 않고. 예. 야, 행바 이거. 예. 그래가지고 탁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막 나들면. 예. 뭐 중말을 뭐라 그러면서 막 잡아요. 잡더니 수갑 치워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잡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나 잡힌 건가? 네. 나 잡힌 건가? 네, 완전 무식한 거였나. 아니 잡힐 거라고 생각도 못 했지. 근데 막 감옥 같은 데다가 쳐놓더라고. 예. 그게 이제 그 장백현 변방 구류 심사서. 야, 그게 그러면... 자태 들어간 거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중국으로 갔는데 탈북했는데 아이스크림 못 먹고. 예, 그냥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 한 3분 5분 정도 됐어요. 그냥 3분 동안 중국 땅을 밟고 다시 잡힌 거지. 야, 허무하다. 잡혀서 변방 구류 심사서에서 약 일주일간 있다가 한 번에 이제 그 북송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해산시 보위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모두 터졌죠. 그렇지. 네. 일단은 첫 번째 맞아야 되니까. 네. 딱 나와가지고 우측에 딱 머리 박고 이렇게 딱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기호가 일어나라고 할 때 딱 일어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어?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잡혀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오. 회사식 보이면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감방이 있거든요. 따로. 네. 맞아요. 야, 정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제 탈북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저기 회룡으로 해가지고 제가 회룡시 쪽으로 해서 그 탈북을 했다가 그때는 한 3일 정도 제가 있었어요. 중국에? 네. 예. 중국에 있다가 그 영종? 영종. 예. 예. 영종에서 이제 식당에서 밥 구걸하다가 예. 조선족 분인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예 신고를 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밥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기다려라 하고. 아니 먹으라고. 예. 예. 밥까지 먹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공안에서 들이닥치더라. 야. 그 사람밖에 없죠. 그렇지. 누가 신고하겠어. 그럼 보통 밥 달라고 할 때 밥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밥 좀 주세요. 배고프니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조선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예. 야, 지금 생각 완전 무식하지. 난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너무 슬픈 이야기긴 한데 우리 강철 씨가 말하는 게 전혀 슬프게 얘기 안 하고 툭툭 치고 너무 재밌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웃어가지고 괜찮아요. 사실은 슬픈 얘기긴 한데 저는 슬픔을 기쁨으로 항상 바꾸거든요. 야, 정말 대단한 긍정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인생을 그게 있어요. 슬픈 노래를 좋아하면 슬프게 산다는 말이잖아요. 오, 예, 맞아요. 예. 아, 그러면 또 해령에서 해령으로 갔다가 영종에서 또 잡혔어. 네, 예, 잡혀가지고 해령 해령으로 이제 15입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좀 오래 있었어요. 한 두 달 정도 제가 있었어요. 두 달 정도 있다가 그 무슨 트럭 같은 데다가 한 번에 태워가지고 청진으로 내보내도 도직결로 가죠. 네, 도직결 가서 거기서 이제 벌목 나가죠. 벌목 나가서 벌목에서 약 3개월 정도 나무 자르고 막 뚫어지바 그때 하고 막 했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도망쳤죠. 그때도 도망쳤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화목조 나갔다가 도망쳐가지고 예. 그냥 목적지가 어디든 계속 걸어갔죠. 걸어가가지고 도착한 게 어디였지? 청암 쪽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청암? 예. 청진 바로 위에 청암역 있거든요. 예. 청암 쪽으로 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객차는 타면 안 되니까. 예, 차 타면 안 되니까. 예.
그 열차는 타면 안 되니까 화물 열차에 매달린 거예요. 석탄 그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화물 열차 타고 다시 또 이제 그 무산이라는 데까지 가서 아직 국경을 다 돌았구만. 네. 무산에서 이제 예. 그 대웅단으로 가는 쪽으로 또 있어요. 예. 예. 그 도보로 계속 가야 돼요. 예. 도보로. 계속, 예. 계속 가가지고 무산에서 대웅단까지 가서 대웅단에서 또 이제 산 타고 또 계속 내려갔어요. 거기도 또 10초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산 타고 계속 이제 그 갔어요. 그때 일행이 한 3명 정도 모였어요. 같이 중국 예. 갈 사람들. 그래요. 예. 근데 다 누나들이었죠. 예. 그 누나들도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겠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때 갔는데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그 다 잡혔죠. 나는 빠져나오고. 그 누나 두 분이 네. 왜 잡혔어요? 몰라요. 그럼 뭐 지들끼리 뭐 간다고 뭐 하더라고. 하다가 네. 잡혔어요. 근데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나는 산 타서 갔죠. 두 번 잡혀 넘어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사람들은 초보거든요. 예. 근데 나랑 같이 가자고 예.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야, 그 사람들은 네. 초보고 우리 강철 씨 같은 경우는 경력자인데 네. 경험이 있는데 네. 말을 들었으면은 성공했을 뭐 텐데. 말 안 듣고 가더니만 뭐 한참 있다가 잡혀갔어요. 딱 잡아가더라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탈북민들은 중국 쪽에 대방이 있거나 뭐 브로커가 있거나 브로커의 안내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목적지가 뭐 예를 들면 한국이다 아니면은 뭐 결혼하는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강철 씨는 중국에 뭐 무작정 그냥 오셨잖아요. 네, 무작정 왔죠. 그럼 중국에서 뭐를 하셨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서시장 그 연기 서시장. 예. 예. 이제 다시 그 해산해서 내가 세 번째 탈북을 했으니까 마지막 탈북을. 예. 연길까지 걸어왔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빈집에 들어가서 막 쌀 뜬 거, 막 썩은 거 이런 것들 주워 먹으면서 또 걸어가고 계속 걸어왔어요. 걸어가다가 그 안도 쪽으로 갔었나? 뭐 어디로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딴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길이라는 쪽으로 이제 일단 갔어요. 네, 가가지고 그 지하에 보니까 뭐 장마당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가 서시장이었어요. 예. 예. 지하 상가가 있는데 예, 거기 가서 이제 그 이번에는 벙어리 흉내를 내야 되겠다. 얻어먹으려면. 어머, 벙어리 야 예. 진짜 작전도 잘 짜시네. 벙어리 흉내를 내가 낼 줄 모르니까 그냥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타서 야봐봐 하면서 중국말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먹을 거를 막 주는 거야. 예. 아 이게 통하는구나. 이제부터는 덩어리다. 절대로 내가 때려도 이제 설이 안 된다. 예. 근데 그 가끔 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내가 덩어리니까 뒤에 가서 놀래키느라고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때는 속으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쑥 걸어가요. 그럼 뒤에 와서 이제 꽃잎이 이거 그지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도망치고 막 그래요. 야, 그래서 진짜 연기를 잘 하셔야겠다. 네, 연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소시장에도 좀 유명했죠 제가. 네. 야, 그래서 정말 청소를 많이 해줘요. 예. 그 매점들 돌아다니면서 막 그 청소 막 음식물 떨어진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쓰레받고 막 주고 막 그러면 그 조선족 그 장사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착한 애라고 하면서 먹을 것도 막 주고. 예. 참 그러면은 중국에 근데 절대 말 안 했어요. 저 북한에서 온 거 몰라요. 이제 두 번씩이나 경험이 있으니까. 예. 조선말을 해도 나는 조선말 안 했어 절대. 봉우리 형님만 계속 했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국의 수화도 조금 어느 정도 배웠어요. 참 너무 진짜 막 안타깝다. 그러면 아니 아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아이스크림을 원 없이 먹었어요. 진짜. 원 없이 먹었어요. 예. 막 그 가지 수가 몇십 가지가 되는데 야 이건 와 맨날 먹어도 진짜 진리야. 근데 먹다 보니까 그 처음에 먹었던 맛이 안 나요. 네.
이제는 혀가 이제는 내가 초심을 잃고 있는 거구나. 예. 네. 처음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여러분, 예? 초심을 잃고. 와, 이게 환상적인 맛이었는데 그 맛을 찾으려면 다시 북한을 가긴 그렇고. 그러니까. 네, 네. 아, 야, 나 너무 웃겼어. 네. 초심, 아이스크림 맛 초심을 잃었어. 아, 그래서 중국에서 그럼 몇 년을 그렇게 꽃제비로? 중국에서 이제 3년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단오날이었어요. 중국에 예. 이제 단오날을 그 크게 세잖아요. 예, 예. 그 영길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예. 그 영길교회가 그 강 옆에 있거든요. 예. 강이라고 해야 되나? 뭐 또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좀 넓은데 그 영길교회 건너편에 공원이 있어요. 예. 뭐 국립공원 같은 데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단오날이니까 막 할머니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막 춤추고 막 놀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아, 저기 가면 또 먹을 거 얻어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또 갔죠. 봉지 막 주머니에다 몇 개 주워가지고 가는데 할머니 분들 한 6명 정도 이렇게 무리져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먼 데서 이제 멀찌감치 일단은 먹을 거 어느 정도 배불리 먹기 전에는 절대 안 가요. 그렇지. 두목한테 네, 배운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식사를 하시고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쫙 누워지고 이럴 때 이제 쫙 갔어요. 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예. 데리고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너 혹시 조선에서 왔니? 예. 그래서 절대 말 안 했어요. 응, 절대 말 안 돼. 이렇다 말해라. 응, 이렇다 말해라. 할머니는 조선에서 온 이렇게 그 뭐야 거지 애들을 예. 북한을 저기 뭐야 한국으로 많이 보내줬다 그럼 한국이 뭡니까? 남조선 그러더라고요. 예. 남조선 가면 그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남조선 엄청 잘 산다. 예. 그때 이제 그 할머니가 한국으로 보내주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야, 네. 그 할머니를 믿고 네. 버버리 흉내를 내다가 네네. 말씀을 하신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 여기 그 조선에서 왔고 예. 여기 온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고. 예.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래? 할머니가 요거를 챙겨줄 테니까. 예. 아마 내일쯤 전화 올 거라고 그 사람 예. 전화를 꼭 받으라고. 예.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이렇게 접었다 놨다는 그 폴더폰 핸드폰을 예, 핸드폰. 줬어요. 예. 근데 충전을 하려면 예.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보조 배터리를 한 두 개 정도 또 챙겨줬었고. 야, 그건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공동묘지 쪽에서 잤거든요. 잡히지 않으려고. 중국의 네, 그 연길에 네. 네. 그래서 그 묘지에서 자다가 아침에 했던 것도 모르고 밤에 계속 떠올다가 네. 해가 뜨니까 나도 모르게 잤나 봐요.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 딱 받으니까 할머니가 전화 빨리 내려오라고 네. 약속 장소로 내려오라고 내려갔는데 키 큰 사람이 네. 한 두 명이 왔어요. 근데 무섭게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아 뭐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아이씨 또 잡혀가는 건가. 응응. 예. 근데 할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너 남조선 보내줄 거라고. 아 이분들을 따라가면 된다. 네. 근데 그게 또 선뜻 믿어지셨어요? 예. 아 근데 믿어지진 않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 할머니를 예. 예. 할머니를 봐서라도 믿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하고 네. 전도사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네. 근데 야. 오래 걸렸죠. 오기까지 아니. 거기 그 교회 가가지고 약 1년 정도 되나? 1년 1년 넘었다고 해야 되나? 뭐 예. 아무튼 농사도 짓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브로커한테 또 인계를 해줬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응. 브로커한테서 또 한 1년 정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년을 중국에서 살았던 거죠. 이야, 참, 네. 진짜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날의 단오날에 은인을 만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단오날에 내가 복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날을 네. 기억 못해요. 아, 진짜. 왜 기억 못하냐면
너무 좋았던 그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근데 할머니 얼굴은 계속 기억하죠. 할머니가 혹시 연락은 너무... 되세요? 아니요. 할머니 연락은 안 되세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땐 연락 됐는데. 예. 이제 핸드폰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개통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개통하다 보니까 아 전화번호들이 다 없어졌구나. 네. 아 진짜 아쉽다.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사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정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었던 정보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뭐 좀 국정원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죠. 근데 그렇죠. 브로커한 데에서 들은 거는 하나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베테랑 브로커인데 예. 그분은 탈북민 보내진 게 약 130명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탈북민도 있었고 제가 1년 동안 그 브로커한 데 있으면서 약 8명에서 10명 정도 먼저 갔어요. 한국으로. 그분들하고 연락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지금도 연락하고 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예. 삼촌이 이젠 한국 가도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탈북민 출신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모금을 통해가지고 브로커 비용을 대줬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을 온게 돼. 아. 저는 브로커 비용 단돈 1원도 안 냈어요. 아 진짜. 예. 네, 저는 와가지고 그 뭐야 그 300만 원 정착 초기금 주잖아요. 나오면은 네네. 그거를 다 브로커 비용 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썼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원을 어떻게 나오면 뭐 집을 줄 거다. 예. 집을 주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 생활이 시작될 거다. 하나원 근데 생활은 나는 없어. 그거를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 설마 집을 줘? 집을 줘. 그렇지. 에, 나는 그냥 국정만 있어도 편하겠다. 그냥 배불리 먹어도. 그렇죠. 뭐. 나는 행복한 거다. 근데 남자 손 가면 뭐 배는 골치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뭐 그 이상으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북한에서도 평생 중국에서도 그렇고 내 집을 갖는다 내가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곳을 갖는다라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제 꽃집이 할 때는 눕는 것이 아랫목이고 하늘을 지붕 삼아 그렇게 참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원에 나오면 이제 집도 배정해 준다는 말도 믿지 못했는데 네네. 받았잖아요. 네.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그거를 이제 딱 그 신분증이라는 걸 이게 딱 받을 때 있잖아요. 예. 주민등록증.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혼자서 술 먹는데 집에서 이제 술을 딱 먹을 거 아니에요. 일 끝나고 와서. 그걸 한 며칠 동안 계속 꺼내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와 이거에 막 계속 눈물 나는데 술 한 잔 먹으니까 더 눈물 나고. 눈물 나. 와 내가 여기 잘 왔구나. 그래. 야 없이도 살았는데 강철아 없이도 여태까지 살았잖냐. 어? 맨손바닥으로 살았어. 근데 여기서는 일을 하면 뭘 주지 않냐.